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금 제 테이블이 분갈이 지금 하려고 다육들 다 털어놔가지고 엉망입니다. 지금 엉망입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들이에요.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 요 화분들에다가 냉큼 분갈이 해가지고 얼른 좀 자리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었던 요 화분에다가 요 녀석, 요게 렐레나 같아요. 렐레나. 자, 렐레나 프리티다육에서 온 녀석. 색감 너무 예쁘고요. 먼저 롱본 스타일에다가 분갈이 했던 애도 얘랑 비슷한 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걔도 렐레나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요 녀석은요, 화분을 꽤나 제가 큰 데다가 놔뒀는데요. 얘가 얼굴이 제법 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이 계절에도 지난 가을에도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얘가 이제 안 커지려나?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다육은 그냥 그 사이즈에 맞는 데서 이렇게 키우는 게 이제 제 그거라서 요 녀석이 이렇게 큰 화분에 있었어요. 이렇게 큰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꿔줍니다. 원래 저기에서 되게 예쁘게 잘 컸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 작아진 거예요. 잘 크다가. 깔망을 준비를 좀 할게요. 콩분 깔망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꽃나래 다육에서 만난 구독자님께서 선물 주신 이 방충망 깔망이 진짜 좋아요. 콩분에 쓰기에 진짜 좋고 콩분 말고도 그냥 큰 화분에도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하고 배수층을 살짝만, 콩분이기 때문에 배수층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자, 요 라임앤칠리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. 라임앤칠리도 큰 화분에 있었어요. 얘한테는 너무 과분하게. 그래서 라임앤칠리 색감이 이렇게 예뻐집니다. 뭐 한다고 얘를 그렇게 큰 데다가 넣어놨을까? 얘가 크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겠죠? 물론 어마무시하게 너무 큰 데다 막 진짜 되지도 않는 데다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데다가 심어 놨으면 내가 이제 그렇게 그 사이즈를 맞추려고 뭔가 더 특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겠죠? 뭐 물을 더 준다던가 뭐 영양을 막 더 막 챙겨준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육이가 혼자 알아서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화분에다가 넣는 거는 그거는 공간만 낭비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콩분들 애기들은요 물을 조금 더 챙겨줘야 되니까 콩분 존에다가 이렇게 두고 관리를 함께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숲 안에다가 놓는 게 안 맞더라고요. 숲 안에서 키우는 콩분들이 얼굴을 엄청 실이 다 줄여갖고 다 없어져 버려갖고 제가 그거 한번 경험한 다음에 다시는 숲 안에다가 다육이를 키우지 말자 했어요. 엄마랑. 엄마도 그거 보시고 왜냐면 제가 그거 하나만 거기 했으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. 아, 콩분 징그럽다. 안 큰다. 나쁘다.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그 수반 아닌 곳에 또 다른 콩분 존이 있었거든요. 걔네들은 되게 잘 컸어요. 그래서 아 우리는 수반하고 안 맞는구나. 수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네,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저는 콩분 수반에다 안 키웁니다. 이렇게 안 예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오 화분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콩분은 오자마자 다 썼어. 이 모달 세 개 여기다 넣어서 합식할 거예요. 모달이 목대가 이렇게 나와서 합식이 가능해요. 어떻게 얘 꽂는 게 가능한가? 얘 꽂아서도 가능할까? 일단
이 무다리 퍼플로즈인가? 걔랑 너무 비슷해. 근데 그 퍼플로즈가 모달보다 가격대가 더 있거든요. 근데 크나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닮았어. 근데 이 모달은 콩분으로 나왔고 그 퍼플로즈인가 하는 애는 큰 사이즈 다육이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미운 소리를 하는 게 저는 그래요. 재배농장 사장님들한테도 우리 매니아들도 눈이 있어요. 알 건 알아요.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아시면서도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돼요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모르시는 경우도 있죠. 왜냐면 다른 농장에서 이 다육이가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지 재배농장 사장님들이 어떻게 알아요? 모르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판매농장 사장님들도 재배농장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걔 아니에요? 그러면 나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안목을 가지세요. 아, 저 다육이 저 다육이랑 닮았는데 비슷한데 막 이렇게 관찰력을 좀 키우셔서 소개를 하는 우리들도 다육이 이름표 설령 오타가 나도 오타가 난 대로 하는 게 맞고 명백하게 오타가 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지만 절대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판매농장 사장님들 절대 아는 척 안 하세요. 난 우리도 그래요. 우리 그러니까 자 이거 먹게 어제 여기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름을 찾습니다. 라임앤 칠리 이름표가 엄청 거추장 시럽다. 어머 1년 전에 분갈이 했네. 라임앤 칠리 이 라임앤 칠리 거기서 온 것 같은데 그게 어디야? 얘네 러브 애플 알바니 넌 아직 아니야. 룬데리도 아니고 모달 합식이라고 제가 써놓습니다. 모달은 합식. 그 다음에 렐레나 이 렐레나는 프리티에서 왔어요. 저 모다르는 꽃나래 다육에서 왔고 이 라임앤칠리는 손오기 다육에서 왔습니다.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? 아, 이름표 때문에 기억하는 거 있어요. 자, 이번 시간 이렇게 단지 조그만한 콩분에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자 보세요. 상공에서 이렇게 큰 화분을 요 화분으로 옮긴 거고요. 이렇게 큰 화분을 요 화분으로 옮겼어요. 이 모다르는 어디신가? 여기 심겨져 있었나? 아니, 모달이 어디 심겨져 있었지? 모달도 상당히 큰 화분으로 식재돼 있었어요. 미니분에서 지금 콩분으로 갈아타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